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 배고픔, 신체적인 부자유, 희망 없는 것. 많은 것들을 지금 바로 열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들에 비해 우리를 제일로 힘들게 하는 것을 꼽는다면 저는 외로움, 고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고통으로부터도 익숙해질 수 있을 만큼 적응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딱 한 가지, 외로움에 대해선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무언가로 채워지기 전까진 절대로 만족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늘 읽어드릴 공선옥 작가의 단편 오후 5시의 흰 달에서 보면 제가 드린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혼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해주던 사람들이 주위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리고 그에겐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선옥 작가의 오후 5시의 흰 달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5시의 흰 달. 공선옥.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윤은 딸이 독립한 그날부터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혼잣말은 제법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발화되었다. 이제 앞으로 혼자 살게 되겠구나. 어떤 이변이 없는 한 혼자. 내가 언제까지 살까? 하여간 죽는 그 순간까지 혼자 살게 될 거야. 혼잣말이 공명이 되어 빈방에 울렸다. 딸이 제 직장에 있는 남쪽의 도시로 이사를 하고 난 첫날, 혼잣말을 하며 혹시나 애가 두고 간 뭐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괜히 이쪽 저쪽 방을 살피고, 딸이 남기고 간, 그러나 왠지 버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그러다가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컬러 사진이지만 색이 많이 바래서 아내와 아들이 입은 옷 색깔이 영 뚜렷이 않았다. 분홍인 듯해서 다시 보면 회색인 듯도 했다. 그 사진을 자신이 찍었다는 것이 윤은 영 믿기지 않았다. 평생 아파트에 살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을 무렵일 게다. 그때 이사와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윤이 가족을 이루고 나서 처음 가져보는 자신의 집이었다. 새 집에서의 마지막 주말.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고 3월이면 시간 강사로 전전하던 생활도 끝나고 전임 교수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기에 그날 봄 기운이 물씬 묻어나는 2월 하순의 저녁 산책길은 당연히 행복했을 것이다. 5살 배기 아들의 볼따구가 밝았다. 아들의 밝은 볼에 아내가 입을 맞추는 순간을 그가 찍었을 텐데도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난다. 벌써 25년 전이다. 아들의 어린이집 차가 타이어 펑크로 커브길에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차 안에는 소풍 갔던 아이들과 엄마들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20명 중에 7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내고 딸과 둘이 맞은 그해 봄날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해 5월의 실록 또한
여전히 눈부셨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도 자신이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고 실록에 눈부셔 한다는 사실이 죄를 짓는 것 같으면서도 안심이 되던 것을 윤은 기억한다. 그해 봄, 이사 왔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일랑 말락하던 벚나무가 이제 창을 온통 가리고 울창한 수목이 되었다. 벚나무가 창을 가리고 울창한 수목이 되어가는 동안 딸도 자라고 자신은 늙었다.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25년이 지나갔다. 일은 있었다. 아들을 새장가 못 들여 안달하시던 어머니도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80 넘어서부터 급격히 몸이 굽더니 그 길로 자리 보전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간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니네 엄마가 어디 가서 안 온대냐?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아니야, 금방 온다고 했다고. 아, 맞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엄마 안 오면 집에 가시게요. 그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안 그러면 아버지와의 의미 없는 대화는 무한정 이어질 것이다. 그나마 젊었을 때처럼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버지의 치맥기는 중증은 아니었다. 윤이 집으로 모실 만은 했다. 딸이 독립해 나가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곧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굳이 요양원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살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자신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보러 버스를 타고 요양원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이 더 이상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하고서 자신을 요양원에 데려갈 날이 올 것이다. 오고야 말 것이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지만 꿈 탓인 듯도 했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그런 날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전에 무슨 수를 쓰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뭔가 결연한 느낌이 들었고 뒤이어 그 아이가 생각났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8월 중순 사촌 누이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자는 고향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다. 사고가 난 이후 윤은 고향 걸음도 뚝 끊고 살아왔지만 경자 덕분에 고향 소식은 대충 알고 있다. 철물점집 둘째 아들이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야반도주를 했다. 양조장집 딸이 이혼하고 제주도에 가서 유명한 연예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왔다. 누구네가 돈을 많이 벌어 어디다 산 땅에 건물을 올리다가 부도가 나서 돈 없는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 누가 누구하고 바람이 났다. 누가 결혼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애를 낳았다. 그런 소식들을 경자는 잊을만 하면 전화로 알려주곤 했다. 오빠, 밤투리가 이달 넘어 결혼한다는데 알고 있었어요? 늘상 알려오는 그런 소식들 중의 하나겠거니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성섭이도 참 무정하다. 아무리 고향 걸음 안 한다고 청첩장도 안 보내냐? 그제야 육촌 성섭이와 그의 아들 밤투리가 기억났다. 깎은 밤같이 예쁘게 생겼다고 밤투리라 불리던 성섭의 아들은 윤의 아들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윤이 먼 조상의 시제에 참석하러 고향에 갔을 때 성섭의 아들이 묘지를 기어다니던 모습이 생각난다. 친형제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렇다 쳐도 고향에 그대로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과도 내왕을 하지 않는 이유를 경자도 알고 있을 테지만 특유의 스스럼 없음으로 꾸준히 연락을 해온 사람이라 웬만큼 민감한 말을 해도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다. 오빠가 밤투리 보면 또 준이 생각할까봐 그런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월이 얼마야. 하여간 오빠도 이젠 고향에도 오고 가고 하고 살아요. 응? 언제나 그렇듯 윤은 듣고만 있었다. 그래도 그날따라 경자 특유의 수다스러운 말투가 정스러웠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선선이 그러겠다고 한 것은. 경자는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고 들어가라고 먼저 인사한 뒤에도 오빠, 어저께 내가 김치 보냈으니 오면 받아서 잡숴어요잉? 한마디를 더한 뒤 전화를 끊었다. 얼굴은 거의 못 보고 살면서도 경자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농사지은 푸성귀나 김치를 보내주곤 했다. 그랬던 사촌 누이 경자가 오빠도 이젠 고향에도 오고 가고 살아요. 응? 이라고 했을 때 뭔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켜켜이 내린 눈 위에 또 눈이 내리고 온기 없는 햇볕 아래 눈은 날카롭게 굳기만 할 뿐 녹지는 못한 채로 먼지가 덮이고 그런 채로 세월은 흐르고 그랬는데 절대로 녹을 일이 없을 것 같던 눈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천지사방을 에워쌌던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눈이 스르르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사촌 누이 경자의 그 아무렇지 않은 말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들렸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이 때문인지도 몰랐다. 하기야, 딸이 제 방을 탈탈 털어 짐을 싸고 미리 불러놓은 용달차에 실어 보내고 나서 아빠, 끼니 잘 챙겨 드시고 혼자 있다고 너무 외로워도 마시고 하여간 씩씩하게, 응? 약간은 과장된 제스처로 작별 인사를 했을 때도 제 속에서 뭔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서든 뭐든 하여간 많이 약해진 것이다. 몸도 마음도. 결혼식장에 와 보니 결혼식 날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경자가 말한 이달 너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달 너머라 하니 8월 다음에 바로 오는 토요일인 줄만 알았던 것 같았다. 아니면 귀로는 제대로 듣고 달력에 표시하기를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낭패스러운 기분이 들면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자신에게 민망해져서 어린애처럼 행동은 거칠어지고 판단은 급해진다. 윤이 바로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서 돌아가는 차표를 사고 있는데 누군가 등을 탁 쳤다. 경자가 낯이 선 아이와 함께 서서 윤을 보고 생글거린다. 손님을 배웅하러 나온 길이라고. 배웅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배웅을 나온 것이 아마도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였던가 보다고 좋아라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청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랜 세월 경자가 보내준 호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자 집은 역에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까운 읍내 외곽에 있다. 경자의 손주인가 싶어서 윤이 아이 얼굴을 살피는 기색을 보고 경자가 야 할머니가 우리 옆집에 살았거든. 야 아빠가 여자하고 헤어지고는 할머니한테 야를 맡긴 사이에 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초상칠 때 와서는 한 달만 맡아달라고 하더니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를 않네. 야가 아이 이름인지 애를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반복되는 느낌의 야, 야 아빠, 야 할머니라는 단어에 숨이 좀 가빠진다. 경자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한가롭게 논일던 닭들이 천지사방으로 튀어 달아난다. 닭들이 온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똥을 싼다고 경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마루위의 닭똥을 수건으로 휙 닦아냈다. 경자가 닭똥을 닦아내자 아이가 히히 웃었다. 야는 내가 닭똥 치는 것이 재밌나 봐. 야가 웃으니까 닭이 똥 싸는 게 싫지가 않네.
마루 한켠에 우뚝 서 있는 구식 냉장고가 윙하고 울었다. 아이가 냉장고 문짝을 손바닥으로 때리니 냉장고 소리가 멈춘다. 냉장고 소리를 잠재운 아이가 득의 미소를 머금는다. 냉장고가 야 말을 제법 잘 듣는다니까. 얼핏 봐도 뒤죽박죽인 냉장고 안에서 경자가 비닐팩에 든 음료를 꺼내와 아이와 윤에게 준다. 아이가 치즈 라고 한 것 같았다. 아이가 윤의 무릎에 발딱 올라앉아 치즈, 치즈, 치즈을 빨아먹는다. 밥상을 차려내오다가 경자가 자지러지게 웃는다. 아이고 징그러워라. 아이가 윤의 무릎에 앉아있는 것이 징그럽다는 뜻일 테지만 경자 저야말로 징그럽게 윤에게 다가들며 아이를 10월 한 달만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얼추 10년도 더 넘었을 것 같다. 백부의 딸인 경자를 10년 전 백부 장례식에서 보고 처음이니까. 10년 만에 보면서도 그제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며 사는 사람한테 하듯이 오빠 10월 한 달만 야 좀 맡아주소 한다. 둘째가 애를 난다네. 산바라지 하러 가야 하는데 야를 데리고 가기가 좀 뭐해서 말이야. 아이가 눈을 내리깔고 있다. 왠지 할머니보다 이 할아버지가 나는 좋아 하는 표정을 숨기는 것도 같다. 몇 살이냐고 물으면서 손가락을 펴 보였더니 아이가 대답하기 전에 경자가 먼저 애가 다섯 살인데 아직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 아이,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 치즈 말고 다른 말도 좀 해봐. 할머니, 한번 불러보라니깐. 아이한테 애교를 떤다. 저것은 과연 무엇일까? 경자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어쩌다 떠맡게 된 다섯 살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경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다. 아무리 남의 아이라도 경자의 아이에 대한 무심한 태도야말로 윤은 좀 징그럽다. 엷긴 하지만 분노 같은 감정도 일어나는 듯하다. 그러나 제 속을 드러내 보이길 자제하며 아이에게 눈을 맞춘다. 아이 눈 속에 윤이 있다. 흰 머리, 숨길 수 없이 자글자글한 주름살의 노인이 있다. 아이 눈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내가 네 눈 속에 있구나. 아이가 몽글몽글한 전니를 드러내면서 시그르르 웃는다. 애기도 애기지만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잘 사는 둘째한테서 얻어다가 못 사는 첫째한테 다음은 얼마라도 보태줄 수가 있어서이. 경자의 두서없는 말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와 윤은 눈장난을 했다. 둘이 뭐해? 하면서 경자가 윤을 향해 눈을 찡긋했다. 윤은 그때 그 순간을 잘 몰랐다. 경자가 눈을 찡긋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집에 와 곰곰 생각해보니 경자가 눈을 찡긋한 것은 혹시 10월 한 달 키워보다가 좋으면 그대로 쭉 애를 맡아서 키워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지던 것이었다. 장차 저와 함께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이도 느꼈던 것일까. 그래서 아이는 처음 보는 윤의 무릎에 찰싹 올라앉기까지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자의적인 생각들이 달콤하기까지 한 것은 무엇란 말인가. 물론 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다만 모른 채 하고 싶을 뿐. 딸이 두고 간 책상 속에서 나온 아내와 아들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뭔가가 명치에 걸리는 듯 하더니 딸꾹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가 멈추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자리라 하고서 눈을 꾹 감았지만 딸꾹질은 잠 속까지 따라 들어왔다. 잠이 들만 하면 딸꾹 나오는 통에 발딱 일어나서 내끼 악을 써보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는데 그 순간 저도 놀랐는지 딸꾹질이 딱 멈췄다.
멈춘 줄 알았던 그것이 살포시 잠들려는 순간 호드득 튀어나온 통에 아이코야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며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발딱 뛰어내렸다.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놓고 혼자서 어슬렁거리고 있자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딸꾹질이 또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혼자 왜 안 나와? 어이 안 나올래? 실없이 짓거리다가 무르추음해져서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았다가 앉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잠이 들면 늘 모로 쓰러지게 되고 어느 순간 몰려오는 한기와 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다. 아파트 맞은편 상가의 치킨집 간판불이 베란다에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잠에서 깬 오밤중에 베란다에 번져 들어오는 빛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았자면 또 아직 어렸던 때의 딸이 생각난다. 딸이 어렸을 때는 튀긴 닭에 붉은 양념을 끼얹은 양념치킨을 좋아했다. 아직 젊었던 유는 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채로 양념치킨도 사다 먹이고 라면도 끓여 먹이고 달걀 프라이도 해 먹이고 김치도 사다 김치찌개도 해 먹이면서 키웠다. 하여간 뭔가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허둥지둥 만들어서 먹이고 옷도 이것저것 사다 입히고 운동화도 사다 신기고 머리핀도 사다 주고 어린이날에는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유치원에서 오라면 어떡하든지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운동회 때 빠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쓰며 가게에서 사온 김밥이나마 먹이고 그래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다.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딸이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늦게 귀가한 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욕의 총량이 적어서 화가 나 미칠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윤의 등 너머에서 화가 나서 차라리 울고 말겠다는 기세로 꺽꺽 울음을 토해내는 딸을 위해 오밤중에 달걀 프라이를 하고 라면을 끓였다. 뭐라도 해서 먹여야 될 것 같았다. 아이가 원하는 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때는 취기 속에서도 아이가 무서웠다기보다는 겁이 났다. 맥락이 분명치 않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프라이든 스팸이든 치킨이든 라면이든 가게 김밥이든 뭐라도 먹이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다. 어제는 딸 생각이 나서 치킨을 시켜 먹어봤다. 프라이드요? 양념이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치킨집 사장이 되바라지게 물었다. 양념이요? 양념? 반반도 있는데요? 양념이라니까. 양념은 별슬에 벌겠고 별슬에 윤이 났다. 그것을 하나 붙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입에 넣는 순간 양념이 바닥에 떨어졌다. 걸레질을 한해 만에 하다가 신경질을 나서 양념 치킨을 치우는 중에 그 아이가 생각났다. 치킨을 시킨 것도 실은 딸 생각이 나서라기보다 그의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경자에, 아니 경자한테 맡겨진 그 아이가 오면 딸이 집을 떠난 이후로 사라진 치킨 냄새가 되살아날지 어떨지를 잠깐 생각했고 그러다가 발작적으로 치킨집에 전화를 했던 것이다. 치킨집 옆 김밥집은 불이 꺼졌다. 딸이 떠난 뒤 며칠은 밥해 먹기가 귀찮아 연일 김밥을 사다 먹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면 집안에 단무지 냄새가 밴다. 단무지를 우걱우걱 씹다가 단무지 냄새가 어쩌면 앞으로 자신의 냄새가 될까 살짝 두려움을 느꼈다. 그 아이, 경자가 키우고 있는 그 애가 오면 단무지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게 될까. 자다가 깨면 자신이 저녁을 먹고 잤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저녁을 먹고 잤다 해도 뭔가를 또 먹어야 할 것 같다. 뭔가를 입속에 넣고 씹지 않으면 그 다음은 꼭이 배가 고파서가 아닌 이상한 허기가 몰려올 것이다. 윤은 냉장고 문을 열어 그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 냄비에서
한 그릇 분량만 덜어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찌개를 덮이는 동안 그저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찾아왔던 제자 한을 생각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는 한은 내내 남의 집만 설계하다가 작년에 경기도 마석에 택지를 분양받아 생애 처음 자기 집을 지었다. 윤이 전임 교수가 되어서 가르친 첫 제자들 중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해오는 몇 안 되는 제자 중 하나라 이제는 제자 겸 친구같이 되었는데 윤 자신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들을 불쑥불쑥 말해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좀 불편한 데가 있는 친구였다. 첫 수업 때 선생님이 그랬죠. 집과 정원이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고 말이죠. 제가 집을 짓는 이유를 아시겠죠? 결혼하고도 가지지 못한 가정을 제가 비로소 가지게 됐다는 뜻이죠. 집은 한의 설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윤은 설계도는 봤지만 집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새 집에 입주하던 날 한의 아내 미정이 이 집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당신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이 말했다. 한은 집 짓는 과정 속에서 혹은 그 이전에 자신이 미정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 다 지어놨는데 집을 떠난 미정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윤은 알 수 없었다. 한이 혹시 미정이 집을 떠난 이유를 알고는 있으나 차마 말하기는 싫어서 대충 둘러대느라고 한 말이 당신의 집 운운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에게 밥을 권했으나 술만 마셔서 결국 윤도 김치찌개를 안주삼아 밥 대신 술을 마셨다. 술기운이 오르자 한이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올라가면 한은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침을 많이 튀겨서 물을 머금고 푸푸 입으로 분무질을 하는 것 같았다. 장모님, 아니지. 지금은 장모님이 아니지만 하여간 장모님도 모르겠다고 해요. 푸푸. 한서방이 모르는 걸 내가 어찌하나 말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뭔가 의심이 더 간단 말입니다. 푸푸. 심지어는 자네가 바람을 피웠는가 물어요.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아닌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더 의심하는 눈초리예요. 푸푸푸. 미정이가 바람을 피웠을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푸푸푸. 그럼 뭘까요? 왜 집 다 지어놨는데 집을 나가냔 말이에요. 왜? 푸푸푸푸. 사방으로 튀기는 침도 침이지만 미정이가 당신의 조교였으니까 당신도 뭔가 아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러니 이젠 당신이 내게 뭔가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압박하는 것 같아 윤은 좀 불쾌해졌다. 미정이가 왜 떠난 줄 아니? 바로 네가 지금처럼 푸푸거려서 그래 임마. 하고 한을 내쫓았는데 한이 현관 밖에서 내내 푸푸거리는 기척이 들렸다. 나중에 살며시 문을 열어봤는데 한은 가고 없었다. 전자레인지에서 덮여나온 김치찌개는 뜨거운데도 온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온기 없는 음식을 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도 허기가 남는다. 허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약한 친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딸꾹질을 시키고 혼잣말을 하게 한다. 애가 아주 예쁘더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가 아주 예쁘더라니까. 어, 또? 대체 누구 애가? 대체 누구 애가? 할 때는 목소리도 바꾸어 보았다. 경자가 맡고 있는 애 말이야. 난 또, 그래, 똘똘하게 생겼더라. 경자가 아주 착해. 나무에도 잘 거두는 거 보면. 뭔가 음험한 목소리인 듯도 했다. 애를 꼬여서 데려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 자식으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머릿내, 보드라운 소나귀, 말그름한 눈초리만이 그득하게, 그득하게 윤의 어딘가에 차올랐다. 제 괴로움을 감당 못해 찾아온 제자를 내쫓았던 이유가 꼭이 불쾌해서라기보다 제 속에 차오르는 일말의 희망적인 사태를 오염시키는 느낌 때문이 아니었을까도 싶었다. 희망의 정체는 아이였다. 바로 그 아이. 경자의 그 아이. 그 머린내가 아련히 풍겨오는 것을 윤은 느꼈다. 그 머린내가 실은 아들의 머린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혼잣말을 해서라도 아이가 경자아이, 아니 경자가 키우는 아이임을 상기시켰다. 아이와 만나고 나서 일주일 뒤 결혼식장에 다시 온 것은 친척 대소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는 것을 윤은 느꼈다. 그 느낌에 운명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다지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았다. 10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심장의 요동소리가 미세하게나마 귀에 들려오는 듯도 싶었다. 경자는 10월 한 달만 맡아주라고 했지만 10월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아이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이와 함께 살 준비를 하느라고 지난 일주일은 좀 바빴다.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어린이 요리책, 동화책, 그림책도 주문하고 옷가게, 신발가게에도 들렀다. 손수건을 꺼내려다 보니 어제 신발가게에서 가지고 나온 팸플릿이 따라 나왔다. 방한화를 사면 모자도 함께 준다는 광고지인데 아이 발 사이즈를 몰라 살 수가 없었다. 가게를 나오는데 뭔가를 두고 나온 듯 허전해서 집 앞 호프집에서 맥주를 몇 잔 마셨다. 취기가 조금 올라서인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집안 공기가 다른 날보다 더 정다웠던 것도 같다. 오랜만에 잠을 잘 자서인지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오는 내내 기분도 좋았다. 예식장은 아라풍의 둥근 지붕 위에 정체 모를 깃발이 나부끼는 읍내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다. 육촌동생 성섭은 교류가 없는 관계인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겼는지 지극히 의례적인 인사만 한다. 사실 일가 친척들의 지나친 관심도 번거롭지만 과장된 무관심도 불편해서 내왕하기를 끊었지만 성섭의 최소한의 인사는 뭔가 의도적인 날카로움을 숨긴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느낌 때문이었을까? 문득 성섭이 고향에서 경찰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경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가 친척들 중에서 맨 먼저 성섭에게 달려간다는 것을 윤은 알고 있다. 10월 이후에도 아이를 경자에게 데려다 주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성섭을 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오랜만의 만남인데도 윤은 되도록 오래 고향을 떠나 산 사람에게서 풍길 법한 다소 냉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섭과 악수를 하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금방 무늬가 요란해서 파티복처럼 보이는 한복을 입은 경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만난 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반기다가 귀엣말로 애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은밀히 속삭인다. 경자가 그래서였을 것이다. 윤이 경자에게도 똑같이 은밀하게 물은 것은 애가 안 보이는구나. 쪽이 있네. 새끼가 이 자리가 뭔 자리인 줄도 모르고 막 뛰어당기네. 그렇게 들으려고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그랬는지 경자의 새끼란 말이 일견 정다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음모적이라는 느낌이 설핏 들었다.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 아이 아빠한테 아이를 봐주는 대가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버리고는 싶고 주변에 눈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애를 떼어버릴 구실이 생겼고 그참에 애를 맡아줄 사람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마냥 좋아라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길어질수록 추리는 미궁에 빠질 듯 했다. 윤이 아이한테 다가가자 아이는 아는 사람 만났다는 듯 특유의 몽글몽글한 전니 웃음을 사그르르 웃는다. 잘 있었어? 심상한 듯 실은 애틋하게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콧등이 시큰해진다. 아이는 역시나 대꾸가 없고 윤이 아이 손을 잡는다. 손바닥이 끈적인다. 아이쿠, 이게 뭐냐? 손부터 씻어야겠다. 화장실을 찾아 아이 손을 씻겼다. 한쪽 손을 씻기자 냉큼 다른 손을 내민다. 이왕에 손도 씻긴 김에 얼굴도 씻긴다.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아주니 저도 좋다고 웃는다. 미루나무 이파리가 햇빛에 뒤집어지듯이 사그르르 바람 속에서 주로 놀았는지 아이 뺨이 거칠하다. 로션이라도 있으면 발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씻기면서 입속으로는 계속 아이코야 이놈의 시키 소리가 맴돈다. 또 한 번 코끝이 시큰해진다. 젊었을 때 아직 아들이 곁에 있었을 때 윤이 아이코야 이놈의 시키 해가면서 아들을 씻긴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결혼식은 벌써 진행 중이었다. 빈자리를 찾아 무심한 태도로 아이를 안고 앉았다. 아이 머리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 딸은 땀이 많았다. 머리칼 속을 헤집어보면 진득한 땀이 배어나 있었고 손가락 빗질을 해주고 나면 손가락에 그 냄새가 뱄다. 비릿하고 달콤한 어린 생명의 냄새가. 윤이 아이를 꼭 안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길에서 보면 모르고 지나칠 것 같은 몇몇 사람들이 아른채를 했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결혼식은 웅장하고 지루했다. 나갈까? 귀에 대고 물었더니 아이가 냉큼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아이는 아이들 특유의 본능으로 제가 누구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아이를 안고 막 일어서려는데 오빠! 경자가 부른다. 혹시 경자도 윤이 그 길로 아이를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그를 불렀던 것일까? 아이를 경자에게 데려다주고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일치기 고향 걸음으로 피곤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여느 날보다 꿈이 많은 잠을 잤고 꿈속에서 얼핏 아이를 보았다. 아들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잠에서 깼을 때 다른 날보다 더한 한기와 뒤이어 다른 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대한 허기가 몰려왔다.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치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에라이 나쁜 놈아,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럴 때의 아버지는 낯익은 아버지였다. 침묵 끝에 10월에는 애하고 함께 아버지 뵈러 올게요. 준이가 온다고? 준이는 오지 못하잖아요. 준이가 어디 갔는데? 야, 준이가 왔구나.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준이가 왔어. 낯선 아버지가 그곳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해사하게 웃었다. 아버지도 좋으세요? 그럼 좋다마다. 낯익은 아버지가 낯설어서 애가 오는 게 좋으시냐고요? 좋다니까. 애가 오면 아버지도 집으로 가시겠어요? 내 엄마 오면 함께 가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희망이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움튼 겨울 속 버들개지 순 같은 어떤 확신이 생겼다.
아이가 오면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임시로 좀 봐주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입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1년이나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이미 아이를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경자도 겉으로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키워보다가 좋다 싶으면 아예 입양을 하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희망은 우후죽순처럼 뾰족뾰족 쑥쑥 피어났다. 입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우선 컴퓨터를 켰다.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충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에게는 좀 낡긴 했어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생활비로 쓰기에는 충분한 연금이 있다.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딸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을 때 윤은 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두어 번 매를 때린 적은 있다. 술은 먹지만 그래서 가끔 억병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오면 달라질 것이다.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윤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이 부분은 무사 통과.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요건을 갖출 것. 복지라 함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할까? 삼시세끼 잘 먹이려면 장도 보고 옷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공책도 연필도 연필깎이도 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친이라는 말이 자꾸 걸린다. 양친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위하여 인터넷은 독신자의 경우도 바로 준비해뒀다.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윤은 66세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자, 아이는 5살이라고 했다. 66에서 5살을 빼면 61세. 처음에는 설마 했다. 아니, 어떻게 5살 아이와 61년의 나이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51년도 아니고 61년이라니. 그러다 다시 계산해봐도, 다시 계산해보고 말 것도 없이 아이하고 60년 넘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윤은 당혹스럽다. 뼈가 아픈 것도 같다. 눈도 슴벅슴벅 쓰라려 오는 것 같다. 인터넷 정보라는 것을 100% 믿을 것은 아니라고 잠깐 여유도 부려본다. 윤은 컴퓨터를 발작적으로 꺼버렸다. 컴퓨터를 끄는 동시에 입양이 안 되면 납치라도? 가 머릿속에서 깜빡거린다. 잘못 알고 간 결혼식 날, 그리고 경자가 10월 한 달만 아이를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부터 실은 입양 혹은 납치를 떠올렸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날 아이와 함께 곧바로 기차를 탔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아 내내 입안이 텁텁했던 건지도. 아이를 데려오는 일과 아버지를 모시는 계획을 궁리하느라 오전 낮을 다 보내고 나서야 윤은 발작적으로 집을 나섰다. 주말이라 그런지 기차는 표가 없었다. 윤은 고속버스를 탔다. 오히려 그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경자 집은 기차역보다 터미널에서 더 가깝다. 경자에게는 10월까지 갈 것도 없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겠다고 차분하게 말할 것이다. 경자가 그러라고 할지, 말한 대로 10월에 데려가라고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자신은 아이를 데려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샀던 아이 옷과 신발도 가방에 챙겼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은 경자가 산 것일까?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 섬유계통의 옷 때문인지 아이가 땀에 흥건히 젖어있지 않았던가. 봐라, 내가 사온 옷이 애한테 얼마나 좋은지. 너도 눈이 있으면 보란 말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경자도 보면 알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아이 먹일 간식이라곤 언제적에 넣어둔 건지도 알 수 없는 칙즙뿐이라니. 윤은 며칠 전 아이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보고 몇 가지 어린이용 요리도 연습해뒀다. 가령 이불 덮은 곰돌이 오므라이스라든가 칙칙폭포 김 소시지 마리 같은 것. 그리고 또 분명히 연습은 했는데 얼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몇 가지 어린이 간식들을 만들기 위해 칼질을 하고 볶고 부치고 튀겼다. 아이가 오면 아버지가 올 것이다. 아직 연습은 못했지만 노인을 위한 레시피도 몇 가지 찾아봤다. 아이와 아버지는 잘 지낼 것이다. 자신이 잘만 한다면. 다섯 살인데도 아직 말을 안 하는 것이 설사 자폐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윤을 잘 따르지 않았나. 아버지가 설사 치매라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에 경자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가 먼저 전화를 하고 웬일이래? 아하, 야 때문이구나. 바꿔줄까? 아이, 네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다. 말 좀 해봐. 야가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하네. 근데 오빠 뭔 일이야? 일단은 최대한 심상한 어조로 오늘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가는 김에 아이도 볼 겸 들르겠다고 할 참인데 경자가 특유의 선선함으로 그러냐고 오는 김에 오라고 한다. 파김치가 맛있게 익었다고 온 김에 파김치도 가져가고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고 올해 첫물 사과도 가져가고 깨농사가 잘 되었다고 깨도 가져가라고 한다. 윤은 그러겠다고 했다. 자리가 맨 앞인 탓에 자꾸 텔레비전으로 눈길이 간다. 마침 요리 프로가 나온다. 자, 오늘은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대만식 덮밥 루로우판을 만들어 봅시다. 어린이들도 좋아한다는 말에 얼른 펜과 수첩을 꺼내 요리 과정을 급히 요약해서 적는다. 1. 돼지 앞다리살을 볶다가 양파, 마늘, 소주 넣고 볶음. 2. 간장, 설탕, 건양파, 물 넣고 끓임. 2를 2에 넣고 끓임. 이때 건팔각을 넣는다. 3. 데친 숙주, 청경채, 조린 달걀을 밥에 얹고 2를 붓는다. 건양파와 건팔각에는 나중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동그라미를 쳐놨다.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고 건너편 자리에 앉은 초로의 남자가 묻는다. 아이를 키우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손주를 키우시나 봐요. 대답하기 애매할 때는 그저 웃는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다. 좌석을 약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사이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한모 씨가 처가에 찾아가 처제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경 남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5살 한모 씨가 별거 중인 부인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오후 2시 반에 옥상을 통해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 씨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질로 잡힌 처제 B씨의 안전을 고려해 현재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제 B씨뿐 아니라 장모 C씨도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경찰은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대학 위기협상연구센터 교수를 현장에 투입, 인질범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한모 씨는 제자 한이 분명했다. 한이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저런 놈이니까 마누라가 집을 나가지. 에라이 못난 놈. 저런 놈들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못난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재차 물었으나 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갔다. 기사가 15분 휴식 뒤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시계를 봤다. 9월 15일 오후 4시 50분이다. 한에게 전화를 했으나 당연히 받지 않는다. 요의가 없는데도 화장실을 들렀다가 꼭 갈증이 있어서라기보다 생각의 갈피를 정리하기 위해 물을 사서 나오면서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나간 제 아내와 동생과 어머니를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제자일로 너희 집에 들르지 못할 것 같다고 할 수는 없어서 사정이 생겨 나중에 가겠다 간단하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데 경자가 급하게 막아서듯 오빠, 좀 전에 야 아빠가 야를 일주일 안에 데려간다는 연락이 왔어. 내가 10월에 사정이 생겨 야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데려간다고 하네. 그래서 10월에 오빠가 야 데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빠 오기 전에 미리 말해주려고 전화해도 오빠가 안 받더라고. 그러냐고. 잘 알았다는 짧은 답을 했다. 결정은 버스가 떠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제자 한에 대해 생각했다. 집 다 지어놨는데 제 선생의 시답잖은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여겨 가정을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일구었는데 아내의 가출이 그 결과일 줄은 예상 못했던 멍청한 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그러나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인질범 한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젖혀두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생각할 차례다. 일주일 안에 제 아비가 데려가라 아이.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아이. 급한 상황이 닥친 것은 분명했다. 만약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경자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럴 것이 분명하므로 경자의 눈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나와 기차나 버스를 타게 될 것이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경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늘 그랬듯이 맨 먼저 성섭에게 알릴 것이다. 윤과 연락이 안 되면 성섭이 후배 형사들을 시켜 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 윤은 인질범 제자를 둔 납치범이 될 것이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정각이다. 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5분이 남았다. 불현듯 10년 전에 끊은 담배 생각이 났다. 5분이면 담배를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다. 또한 담배를 사서 불을 붙이고 몇 모금 정도는 피울 수도 있는 시간으로도 충분하다. 담배를 몇 모금이라도 피우고 나서 출발하기 직전의 차에 잽싸게 올라타면 될 것이다. 윤은 담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담배를 살 요량으로 휴게소 안 편의점을 향해 걸어갔다. 사양이 빗기는 휴게소 유리문에 오후 5시의 흰 달이 언뜻 비쳤다가 윤이 문을 열자 사라졌다. 곧 해가 질 것이다. 오랜만에 읽어드린 공선옥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윤이라는 노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면서 이분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또 얼마나 그리우면 경자의 아이를 납치까지 할 생각을 할까 싶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윤이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치매가 있는 아버지까지 같이 보살피려면 정말 젊은 사람으로 몸이 두려워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거기에 보태서 한창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까지 맡아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마음먹고 입양 자격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 아이와의 나이차가 제일 걸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윤에게 슬쩍 암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은 여전히 아이를 자신이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아내와 아들을 너무나 일찍 여의고 나서 어린 딸과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던 윤. 하지만 이젠 딸도 직장일로 독립해서 나가고 나니 이제부터 혼자 살아야 하는 세상이 한순간 확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혼자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 준비가 덜 된 것이겠죠. 언젠가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상상은 가끔 해봤겠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현실로 닥치고 나니 윤이 받게 되는 충격은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진 막막함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길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고립감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바로 고립되었다는 느낌,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을 느낄 때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고립감.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작은 고깃배를 타고 표류하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무력한 외로움을 이제 서서히 느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이는 윤에겐 어떤 삶의 희망 같은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윤의 심장을 설레게 하고 물기 없던 논바닥에 단비가 내려 촉촉해져서 파릇한 풀들이 피어나게 하는 그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희망을 윤은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자에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간다네요. 참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 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용히 데려오는 게 안 된다면 납치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만 과연 그가 실행에 옮길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론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땠을까요? 납치를 했을까요? 저는 윤이 경자의 집으로 가긴 가지만 아이만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님 아예 가질 않던가요? 왜냐하면 가봐야 마음만 아플 테니까요. 심정적으로야 납치라도 해서 아이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재밌는 건 윤이 아이와 같이 살 생각에 아이를 위한 요리 레시피까지도 공부를 했다는 것인데요. 요리를 만들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어릴 때 죽었던 자기 아이가 돌아오는 듯이 너무나 행복해했을 그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잠깐이지만 행복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괴롭더라도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공선옥 작가의 단편소설 오후 5시의 흰달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